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섬김 사역을 조사한 2015 한국개신교회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기독미술치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이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앞으로 언론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학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기독교와 일반 사회의 소통을 위해 기독 언론과 일반 언론의 융합을 먼저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언론과 일반 언론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융합의 플랫폼을 형성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우리 사회 언론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장통합 최영남 총회장은 언론연구소는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계에는 없는 기관이라며 연구소를 통해 교회가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마저도 사실과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총회장이 된 후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영남 총회장은 또 한국교회가 최근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연구소의 사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창립되는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베푸는 언론이 되도록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기독교와 사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의 섬김 사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5 한국개신교회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섬김에는 적극적이지만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으로 한국교회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위축됐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주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실시한 2015 한국교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교회들이 지역사회 섬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섬김과 교회 시설 개방, 지역 환경 개선 활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교회들이 절반 이상이 사회봉사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약자 섬김에 있어서는 고아나 홈리스 등 독거인을 돕거나 NGO를 통한 간접 지원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한 펀드레이징을 하면 제일 많이 잘 된다고 봅니다. 일단 내 딸 갖고 내 자식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역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도 많고 헌신도 많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시정 활동이나 피해자를 위한 변호 활동 등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봉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효율적 섬김 사역을 위해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그렇게 협력해 나가면 함께 해나가는 한국교회가 하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다.
전국 3천여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통계조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펼쳐온 섬김 사역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습니다. 구TV 뉴스 김정은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미술치료. 전통 상담에 아쉬웠던 여백을 채워주고 각종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와 후유증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미술치료가 심리적 건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김영욱 교수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송승은 기자입니다. 미술치료는 그림으로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의식화합니다. 결핍이나 상처 등 미해결 과제가 의식화될 때 심리적 치유는 시작됩니다. 기독미술치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까지 다루므로 치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내용이거나 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미술치료는 그림으로 인하여 해소가 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 동안에 2차 해소가 됩니다. 치료자가 그림과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 분석을 해주면서 3차 해소가 일어납니다. 김영옥 교수는 미술과 집단 치료를 병행해 가정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수치심에서 해방되도록 돕습니다. 미술 치료는 자신의 성향과 가해자들에게 표적이 된 이유를 파악하게 합니다. 사회생활 내지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요. 또 자해와 중독 증세, 정신질환으로 오기 때문에 집단상담, 개인상담, 미술치료, 가족상담 이 네 가지를 거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점은 결국은 분노입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갖게 된 그 성향을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부모의 잘못된 이유와 추궁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위로와 공감을 끌어내는 가족 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입니다. 한 여성 피해자는 살해 충동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미술치료로 제2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하지 않았지만 제 뒤에서 막 진짜 성행위하는 시늉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되게 단칼에 거절했는데도 잘 때도 항문이 막 뛰거나 이렇게 막 심장이 뛰듯이 뛰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할까 했는데 가족들과의 관계도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마음으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면도칼로 턱 쪽에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 했었고 끌려다니거나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자주 당하기도 했었고요. 미술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치료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해하고 그런 측면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김영욱 교수는 학교 폭력 문제점으로 낮은 자존감을 지적했고 폭력 근절을 위해 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고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배부름 때문에 힘이 있어서 너그러워집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이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교수는 올해 한국기독교 예술치료협회를 설립해 미술과 시화, 드라마, 춤치료를 통해 기독인들과 목회자 가정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조일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조일래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로 생각하며 한국교회연합의 신임 대표회장으로서 모든 공약을 아름답게 이루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 대표회장은 이어 한국교회의 통일과 연합을 이루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회 발전과 성숙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한 교회는 이날 제5회 총회 선언문을 통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낮은 곳을 향하며 이단 사이비로부터 한국교회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교회는 또 2016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사랑의 연탄 나누기, 노숙인 밥퍼 사역, 백두산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 등의 사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기총회 현장에서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 등 3명의 목회자가 한국교회 10대 사회 긴급현안 대책 마련에 앞장서온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대북 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가 금강학교 탈북 어린이, 열반교회 아동부,
탈북 성도들과 함께 남북 연합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 성탄 예배는 500여 명의 남북 어린이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는 1800년대 조선의 젊은이 중 진리를 찾고자 외국으로 나섰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며 오늘의 성탄 예배가 북녘 땅에도 널리 퍼져 선포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남북연합 성탄 예배에는 문화선교단체 극단 예배자가 꾸민 연극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 평해성가대, 금강학교 탈북 어린이들이 함께 준비한 뮤지컬도 이어졌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모두 남북의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5년 좋은교회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좋은교회상에는 총 70개 교회가 접수 및 추천됐습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3차 심사 끝에 참 좋은 교회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상 부문에서 9개 교회가 뽑혔습니다. 참 좋은 교회상에는 안동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안동교회는 106년 동안 분란 없이 교회 분립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에는 목동제일교회와 시온교회, 산창교회와 시내가 푸른나무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지역사회 필요에 귀 기울이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에는 해외 선교회에 힘쓰고 있는 서남교회와 성암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부문에 해외 선교 부문이 신설돼 인디안 선교회 헌신하는 파라과이의 등대교회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상에는 신양 하늘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는 신양교회가 뽑혔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2015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성탄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무영고 탈북 청소년 천안드림학교 학생들과 함께 드린 성탄예배에서 한목협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천안드림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영고 탈북 청소년을 위해, 남북 통일과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목협은 예배 후 호소문을 발표하며 탈북 청소년을 위해 한국교회와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 청소년이 정규학교 학생들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국내로 데려와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들을 통일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후임과 관련 한국교회의 본과 귀감이 되고 총회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알려진 교회 세습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12일 열린 당회에서 김사만 목사 후임 청빙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잡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 목사는 오는 20일 공동의회를 거쳐 원로 목사로 추대되며 교회는 당분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된다고 명성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16일 보도를 통해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대북 지원을 위해 방북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에게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보도를 통해 피소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됐다고 밝혔지만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타가소와 교육기관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병훈 목사는 홍대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양노회에 전병훈 목사 재판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담은 기록을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홍대세교회는 홈페이지에서 밝힌 공개 요청에서 3.1교회 측과 우리 측에 충분히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허락하므로
노회가 홍대세교회를 몰지각하게 비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삼일교회 측의 주장이 허구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연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진실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4일 노회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가진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과 두바협의 합의가 파기돼 다시 원점으로 회귀됐습니다. 두레교회 바로세우기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문장 목사 측의 귀책 사유로 교회 분립 합의가 2015년 12월 11일부로 파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바협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명칭 사용과 두바협에 대한 비방을 담은 두레교회 홈페이지 유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통합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는 두레교회 명칭 사용은 노회 중재 아래 양측이 합의한다는 당초 내용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